죽어라. 아우 시끄러. 이제. 이거 맛있어. 세 장은 진짜 딱 좋아. 한 단어씩 칼로리야. 칼로리야. 실리콘이 또 먹는 거 아니야? 맛있는데? 먹으면 죽어요? 어. 죽지 그럼? 깨끗하고 바로 죽자? 아니야 아니야 바로 죽진 않을 거야 먹어봐. 먹어봐요? 먹지 말라고 자 한번 먹어봐. 먼저 죽여줄게. 자 우리 오늘 거 풀이 한번 하고 가요 우리. 자 지난 시간에 또 뭐 오형식 구분 했었잖아. 오형식 구분 선생님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 오형식은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도시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에요. 자, 그들은 벤이 창의적인 소년의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해서 뭐였어? Find. Find가 발견하다에 대한 삼형식이야. 내가 발견했어요. 무엇을? 그 책이야. 봐봐. 내가 발견했어요. 그 책을. 하면 삼형식으로 끝이야. 근데 내가 발견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면 그 책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오형식이었어요. 알겠어? 네.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발견하다가 아니라 뭔가 알게 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 그래서 그들은 발견했어요. 벤을요. 근데 벤이 뭐야? 창의적인 소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왜 얘기를 써야 되는 거지? 뭐라고? 왜 얘기를 써야 돼? 자, 창의적인 소년 한 명의 단수일 때는 어를 붙여줘야 돼요. 알았어요? 네. 어, 어를 붙여줘야 돼요. 와. 어떤 얘들아 관사라는 것이 관사라는 집중해 관사라는 것이 관사에는 어와 언과 같은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어떤 하나를 짚을 때 어나 언을 붙이지 이걸 다 부정관사라고 하고요. 정해진 바로 그 어떤 것 할 때는 덜을 붙이죠. 그게 정관사야. 이 부분은 아직 니네한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영작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가끔 틀릴 때가 있어. 어나 더를 어 빨리 들어와. 여기 앉아. 어나 더는 선생님도 영작하다 보면 가끔 틀릴 때가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 애들도 틀리는 것들이 꽤 생기는 부분이야.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니네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애플이 뭐야? 사과지. 그냥 애플 하면 사과라고 생각되지만 사과라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아. 근데 on apple 하고 on이 붙을 때 그 그림이 명확해질 거야. on apple 사과 그냥 apple 하면 on apple 하면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냥 apple 하면 어 이런 건가 이런 느낌. 근데 on apple 하는 순간 on이 딱 붙는 순간 어 하나의 사과잖아. 그러면서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돼. 사과예요. 어 사과야. 자 사과다. 근데 애플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과들이 이제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오, 알았어요? 진짜요? 어. 사과야. 아, 아닌 것 같아요. 어, 뭐가 책인데? 아니 저 뭐야? 이안이야, 이안. 아, 왜 저래? 저게. 오, 진짜 똑같아. 아, 뭐래? 닮았어. 뭐래? 닮았는데? 자. 완전히 똥글똥글똥글이야. 시끄러. 자, 관사는 그래서 여기서 벤이 한 명의 어떤 뭐야 그 창의적인 소년이다 할 때 붙여준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저거 했니? 네. 꺼내. 아 저번 주에 저 일주간 오늘 저거 수업 들으라고 했잖아. 해서 안 했어? 선생님 집에서 집에서 줬어? 응. 어? 유튜브에 안 올라오지 않았어요? 숙제 어, 선생님 왜 노트북을 주셨지? 일주간이 아닐 것 같아. 머리가 나쁜 고민고생하지 마. 아 그래서 어디 뒤져봤는데 안, 없어서. 이게 왜 이래? 휴지 거기 안 있어. 휴지. 그건 안 올라갔을 텐데. 그래. 어떻게 봤지 집에서? 뭐 그런 말이. 자기 천에 물 줄인 거죠? 자, 나는 그 창문을 하루 종일 열어둔 채로 놔두었다. 놔두었다 하면 뭐 떠올라? 리브가 떠오르는 거야. 리브 남겨두다. 그래서 남은 남겨뒀다 시제 항상 신경 쓰시고요. 나는 left
The window, 그 창문을 남겨뒀지. 그 창문이 열려진 채로. Open은 열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열린이라는 형용사도 돼요. 형용사야. 창문이 열린 채로 놔뒀다. 하루종일. 내 의사가 나에게 비타민C를 복용하라고 말했다. 내 의사는 말했다. Tell A to do B야. 뭐뭐 하라고 지시하다 말하다. To take my vitamin. 요 to 빠지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Tell은 to 부정사가 하는 거 중요해요. 나는 부엌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들었지. 지각동사다 뭐나 들었어? 지각동사다 하면 목적어 나오고, 그지? 목적어 나오고 얘가 움직이는 건 뭐야? 지각동사다 하면 동사 원형이나 ing 나오는 거지. 지각동사다 하면 알았어? 자, 그래서 나는 들었어요.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그죠? 또는 moving 해서요. In the kitchen, 그죠? 사실 in the kitchen 부엌에서 할 때도 더가 있어야 돼요. 그냥 in kitchen이 아니라 더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거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 저 빠뜨린 사람들은 이거 다 그냥 빠졌다고 해주세요. 오늘 오 이거 어 이거 빠진 사람도 이제 빠졌다고 해주세요. 근데 창의적인 건 몰랐을 텐데 그건 아니야. 그건 우리가 공부한 게 얼만데 그리고 지 도쿄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크리에이티브 모르고 어떻게 해. 네, 이만도 마크하면 크리에이티브로 알아. 네, 언니는 내가 크리에이티브를 신으로 허락했다. 그래서 my sister라고 내가 일부러 줬어. 언니도 또 뭐 이제 언니인지 동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따가 했다가 my sister를 줬어. my sister는요, 허락했다. 허락하다 뭐라고? let이라고. let. 그죠? let도 좋지? 네. 허락했어요. let은 시제가 어떻게 돼? 3단형?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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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지? 그래서 과거야. let이야. My sister는 let me wear 사역동사 make, have, let 다음에 뭐라고? 동사 원형 나 그죠? make, have, let 다음에 동사 원형 help 다음에?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help 다음에? 동사,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지각동사 다음에?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잊어버리면 안 돼? 예. 알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지금 계속 누가 나머지는 다 투구형사고 나머지는 다 투구형사고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텔 같은 경우는 투구형사고. 알았어? 알았어? 네. 마인드 목적어 여기는 이제 목적격보 오른 명사 또는 형용사고. 알았어? 동사가 올지 동사 원형이나 ing가 뭐냐 투구형사고. 그거 기억하라고 했죠. 나는 노인이 그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나는 도와드렸다. 헬프 나왔으니까 뭐나 동사 원형이나 나는 도와줬어. 누구를? 그 노인분을. The old man이라고 줬죠. 그 노인분을 도와줬어. 그분이 일어서도록 도와드릴 거야. 어디서? 자리에서. 그죠? Stand up. On his seat 해도 되고요. In his seat 해도 되고요. From his seat 해도 되고요. 다 맞다고 해주세요. 이거는. At. 어? At his seat? 안 되는데 맞다고 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봐줄게. 어차피 이미 읽었어요. 왜요? 전치사 개념은 조금 더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뒤에서 전치사 파트에서 해줄게요. 일단 놔주세요. 여러분들은 다시 조금 더 놔뒀다고 해요. 7.1번 그는 내가 그 이론을 이해하도록 도와줬다. 역시 help 또 나왔죠? 그는 도와줬어요. 나를 내가 뭐하게? 이해하게. 내가 이해하도록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뭐를 그 이론을 the theory 그 이론 theory 이론이에요. 외워주시고요. 내 엄마는 내가 손을 다시 씻게 만들었다. 엄마가 만들었다. made me made 사역동사 내가 씻는 거 그때는 뭐라고 동사 원형밖에 안 돼요. 사역동사 make have let 얘네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wash my hands again 내 손을 다시 씻게 만들었다. 그 남자는 그 소년이 출구로 뛰어가는 것을 봤다. The man은 봤다, 봤다, 봤다 하는 순간 뭐야?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뭐나와? 동사 원형이나 아닌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The boy가 run 또는 running, turn, exit. 10번 사람들은 서울을 디자인 도시라고 부른다. Call A, B. 이렇게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은 불러요 서울을. 서울. 서울이니까 The city of design이라고. Call A, B, A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직접 하기를 원한다. Want 다음에 뭐 나와? 항상 투부정사 나오는 거죠. 그래서 Want somebody to do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직접 하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 뭘 원해? 그를 원해. 그가 뭐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원트 다음에 투 정사야. To score goals. 그 그림이 빈센트 반고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Made. 그 그림이 만들었다. Made. Make 다음에 문자고 다음에 뭐라고? 동사 원형이나 또는 형용사나 명사도 나올 수 있지. 그죠? 동사가 나올 때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야. Made 만들었다. 빈센트 반고를 유명한 상태로 형용사. 유명한 상태로 목적. 알겠어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다 숙제 내용에서 선생님이 냈기 때문에 숙제 내용에서도 해석이 조금 애매한 거 선생님이 해석하기 저기 봐 영작하기 좋게 해석 다 바꿔줬어. 근데 잘 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점수 체크할게요. 보십시다 예림이 오늘 21일인가? 앞으로 니네의 발전 가능성을 내가 같이 점수를 내리는 거야.
좀 발전 가능성이 씨뿌린가요? 그래요? 우리 안 받아서 저 A 못 받아봤는데 그 이 정도는 발전 가능성 없는 거 아니에요? 씨뿌린 오 씨맞았다 선생님 얘가 B면 저 A 아닙니까? B뿔 아니야? 아니야 인성 문제 있어서 B뿔 받았어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필기부 했잖아 필기 했어 너 필기 안 했어 너무 많이 받았어 한 줄 알았어 갑자기 여기서요 나 10불 받았어 원래 10불 받았어 10불? 10불 이제 10불 어 잘했네 훌륭한데? 아니야 윤서 6개월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맞는다 맞아야 되는데 이쪽인데 안 아파 맞을 때문에 이쪽이 더 아파 맞은 거 꼬집어가지고 꼬집는 게 더 아파 제대로 해서 그러면 그 동사는 항상 뭐야? 시제를 나타낸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이쪽 시제 부분을 했었잖아 예. 그치?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형식에 대해서 잘 나오는 5형식 부분까지 지금 한 거란 말이야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았어? 거기에 대해서 명작할 때 선생님이 봐봐 여기 테스트지도 보면 선생님이 테스트지에도 보면 어? 다 보셨어 너 들지 않구나. 테스트지에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시제 조심하라고 다 가로처럼 다 일일이 해놨지. 맨 위에 제목에다 못 써놨어. 시제 주의할 것이라고 내가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마다 1, 2, 3, 4, 5, 6, 7, 8 번호마다 다 시제 주의라고 또 써줘. 꼭 시끄러워. 꼭 시끄러워. 삼각대지 아니고 발사됐어. 삼각대 조심해야 됐어. 뒤에 카메라 주시면 찍힌 거 아니야 그거? 얘는 찍힌 거 아니야 찍힌 거 아니야 오! 소피아 스크린도 이거 찍어 얘네는 너무 찍힌다 이하나 정신 차려 미친 거 같아 아니에요
더 망했다. 여기서 다 찍겠다. 뭐 어쩌라고? 항상 명작을 하실 때는 동사에 대해서 시제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할 때는 여기죠. 여기 42쪽인가요? 42쪽 펴보세요. 오늘 진도 나갈 거야. 명사를 용법 이제 투부정사 부분 들어가요. 투부정사. 투부정사요? 이거 하지 않았냐? 이거 아닌데? 하지 맞냐? 맞아요. 저희 이거 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어, 투부정사다. 아, 투부정사 너무 싫어. 투부정사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니? 네. 선생님도 어법에서 해가지고 있을 거 투부정사 듣긴 하네. 오늘 해야 돼요. 투부정사 좀 꺼내라는 거야? 세 번. 아, 너무 싫어. 자, 투부정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어법 시간에 다 한번 얘기 드렸었죠. 예. 그죠? 어, 투부정사는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투부정사 동사의 동사 원형에 앞에 투가 붙으면 얘는 동사가 아니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집중. 투부정사 투 동사가 앞에 투 붙이면 얘는 동사가 아니다. 그럼 뭐가 된다?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얘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이해가지? 생각나지? 그럼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다. 바로 나와야지. 이거는 그냥 나와야 돼. 자,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또, 하나 더? 보호가 될 수 있다. 부사는 뭐 한다? 수식만 하지? 누구누구 수식해?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만 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투부정사가 지금 뭘 수식하는지, 명사 수식하면 얘는 뭐라고? 투부정사의 무슨 효과?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적 효과.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고 있어. 그런 거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효과.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어. 그런 거야? 투부정사의 명사적 효과. 목적어니까, 그렇지? 투부정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어. 그럼 부사적 효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기본이. 이거를 잊지 말고 그 중에서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요 부분을 지금 영작으로 연습하는 부분이야. To know 하면 뭐야? 아는 것. 그지? 명사는 항상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지? 인성아? 네. 그거 버려. 고쳤어요. 어? 뭐라고? 고쳤어요. 고쳤다고? 네. 자, to know, 아는 것은 you, 너를 아는 것은 하고 여기가 to로 주어가 되는 것이. 너를 아는 것은 is, 여기가 동사야. 여기가 주어. 너를 아는 것이 is to love you, 뭐야?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너를 아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네? 그럼 뭐야? 얘는? 얘는 뭐야? 보호한 거지. 얘는 명, 주어가 된 투명사의 명사적 용법. 얘는?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얘가 주어 보호로 쓰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보통 해석되는 거야. 또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셔도 돼요. 투부정사가 명사적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대로 문장. 별거 없어요. 그죠? 다 아는 거야. 자, 시작. 풀어봐. 빨리. 이제 그냥 풀어보세요. 내가 빨간 펜을 들고 다니면서 똑바로 안 하는 놈은 얼굴에다가 칠해줄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이럴 거 아니다. 엄마 때릴 거야. 나도 엄마 있어. 이게 아니거든. 목표가 나의 고리. 선생님. 응? 여기
구분 분석해. 내 목표는 여기 주어져. 아. 것이다, 이다, 이거 동사. 되는 것, 여기가 보호. 네, 택시. 택시 TAXI. 단수로 보는 거야. 어. 투부정사가 좋을 때 항상 단수야. 겉이라고 했었던 거구나. 단수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이 겹쳤잖아. 똑같았어. 구분 분석도 해보세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항상 구분 분석부터 시작하시는 거고요. 됐어? 여기는 쉬었지?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설명 듣고 또 해. 자, 넘어가십니다. 부사적용법이야. 부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은 뭐 쓴다 그랬지? 투병사의 부사적용법 뭐라고? 동사, 형사, 부사, 문장 전체에 수식하는 거라 그랬어. 자, 여기 봐. 여기 봐. 네. 여기 봐. 네. 여기 봐. 네.
부장님. 네. 부장님. 자,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또 나뉘어져. 자, 기본적으로 잘 들어. 자, 오늘 설명하는 부분 잘 들어야 돼. 지난번에 설명 안 해줬던 부분이야. 자,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 수식할까? 여기 봐야 돼. 뭘 수식할까?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많이 수식하는 거 뭘까?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알았어?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펜 놔. 좀 이따 틀리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냐? 네.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빼도 돼. 그 다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는 뭐야? 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는 to 부정사의 독립 부정사 부분이라고 그냥 수거처럼 외우는 거야. 어법으로 따져 볼 것도 없어. 수거처럼 외우는 거야. To make matters worse. 뭔지? To tell the truth. 뭐야?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해. 진실을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수거로 외우는 거야. To make matters worse. 뭐야? 문제를 더 악화시키자면. 즉 설상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는 거야. 알겠어? 수거처럼 외우게 돼.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빼버리고. 자, 여기 봐야 돼.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잘 들어.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형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서도 잘 들어. 첫째, 둘째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봐봐. He studied. 뭐야? 그는? 해서 He studied. 그는? 어려워. 빨리빨리 얘기 안 해. 그는 공부했다. Hard. 뭐야? 열심히. 그는 열심히. 한 명 나오지 않았어. 내가 어렵게 한 명 나오지 않았어. 그는 열심히 공부했다. 왜? To pass the test. 뭐야?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가 지금 뭘 수식해요? 스터디 하이 동사 수식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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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했어? 패스하려고. 동사 수식하지?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잘 봐. I work up. work up 무슨 뜻? 일하다. 그렇지 않았어 내가 또. 워크업 무슨 일어나다. 일어나다. work up 이라는 줄 알았어요. I work up. 나는 잠에서 깼다. 일어났다. 그지? to find my mom out. 그건 뭐야? 우리 엄마가 나간 걸 찾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간 걸 찾기 위해서 난 잠에서 깼다. 맞아? 넌 자다가 엄마 나갔나 확인해 볼까? 하고 일어나? 네. 우리 맨날 그러는데. 그래요? 너 오늘 하고. 그거는 잠에서 깨는 게 아니지. 잠에서 깨다가 일어나야겠다고 깨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잠이 살아요. 이제 살짝 깬 상태에서 엄마 계시나? 그거는 의식이 있는 거지. 자가 몽이 있는 거지. 그냥 확 일어나. 잠에서 깨어나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 깨어나는 거 아니야? 엄마. 잠에서 그래. 깬다는 건 일어난다는 거냐,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잠에서 일어나, 잠에서 깨는 거는 이제 의식이 이제 잠의 수면 상태에서 그때는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의식 상태가 아니잖아. 거기서 이제 현실의 의식으로 돌아올 때를 이제 웨이크업이라고 얘기하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의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잖아. 의식이. 왜 근데요? 선생님 저 정답 알아요. 선생님 저 정답 알아요. 저 정답 알아요. 야 그럼 너는 알람도 안 맞춰도 되겠다. 네, 저 의식이 있어요. 근데 원래 알람 하다가 이제 6시니까 일어나야겠다 하고 일어나? 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그냥 아예 그냥 의식도 없이 그냥 일어나요. 그냥 앉아고 하죠. 평소에 의식. 아니 그냥 제가 일어나 보면 화장실에 있어요.
야, 너 그럼 병원도 가봐야 돼. 어, 얘네 좀 이상하게. 나 이상하게 설득당하려고 그래, 순진하게. 나 그래서 뜻이 뭔데? 나 알아요, 나 알아요. 니가? 나 알아. 야. 엄마가 찾아서 아니에요? 야. 이런, 야, 알았어. 그럼 하나 다시 해볼게. 자. 히. 아, 네, 참. 히. 그루어. 한 뭐야? 자라서. 그는 자랐다지? 네. 그는 성장했어. 자랐어. To be a doctor. 한 뭐야? 의사가 됐다. 자라서 의사가 됐다. 그치? 자라서 의사가 된 거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란 거야? 근데 일단은 인생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조용히 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란 거야? 의사가 자라서 의사가 된 거야? 자라서 의사. 그치? 네. 자, 봐봐. 기본적으로. 자, 집중.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할 때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기 위해서 이랬다. 즉, 목적을 나타내는 거야. 목적. 이러기 위해서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그는 자랐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가 말이 안 되지. 의사 안 될 거면 안 자랄 거야? 네가 아무대로 안 자라? 어? 시간 가고 밥 처먹으면 자라거든요? 밥 처먹어요. 어, 자는 거 대단해요. 너만 대단하니까 너만 대단하니까. 그로업은 뭐야? 자라다. 이런 단어는 봐봐. 그로업이라는 것은, 그로업이라는 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잘하고 싶지 않으면 안 잘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지? 응. 이건 뭐야?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거야? 아니요. 아니지. 이런 것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야.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건 의지가 있어. 죽고 싶다고 죽는 거는 그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을 수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이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죽는 거지. 제정신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못 죽어요. 내가 아 진짜 죽고 싶다라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러고 있다가 옆에서 욕하는 거, 오 죽어야 돼, 뭐 승질내야 돼, 사람이 그지? 모든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존을 하려면 본능적으로 생존을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으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스스로 죽는 무서운 거야. 그래서 병이야. 자, 죽고 살고 뭐 자라고 그지? 잠에서 깨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내 의지랑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 뭐야? 무의지 동사야. 자신의 주어에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동사야. 여기 봐봐. 공부하는 건 뭐야? 공부하는 거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거야. 그가 공부를 했어. 그럼 그가 의지로 공부한 거야. 그지? 그래야 네. 이거를 의지 동사야. 의지,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면. 니네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 그지? 나는 학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억지로 보내갖고 여기 와갖고 그냥 하기 싫은데 막 이러고 있어. 그럼 그 공부하는 거야? 그럼 공부하는 건 아니야. 그냥 여기 안 되는 거지. 그지? 착각하면 안 돼. 니네 여기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해. 지연아? 네. 여기 공부하러 왔어? 놀러 왔어? 들어요. 존나 이게 학원에 놀러 와? 아니 수업 시간에 아니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러 왔어, 놀러 왔어. 주목적이 뭐야? 네, 공부하는. 주목적이 뭐야?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너 주목적이 노는 거 같아. 정신 없어? 너희 잘 왔어, 놀러 왔어. 잘 왔네. 아? 내가 잡아봐. 나 너 이거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시끄러. 어, 아, 아무 말 하지 마시. 숙제단하고 있지. 아, 했어. 제 기억 스피드 안 가져와서 지금 왔어. 어, 이런 문제 있어. 네, 야, 너 이거 몇 번을 떨어뜨리는 거야? 똑같은 거를? 아, 괜찮아. 나쁘셨네. 자. 어, 쟤 두려워. 왜요? 어디야? 너 눈이 떠오르네. 나왔습니다. 잘 나왔나?
자, 그는 공부를 했지. 공부한 건 뭐야? 의지야.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야. 대부분의 동사는 자신의 의지야. 내가 먹었어. 그럼 뭐야? 내가 먹으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동작이 일어나는 거겠지. 내가 놀았어. 놀려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내가 거기에 갔어. 파티에 갔어. 그럼 거기에 가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춤을 췄어. 그럼 춤추고 싶으니까 춤춘 거야. 자신의 의지로 춤춘 거야. 그치? 모든 대부분의 동작은 다 뭐야?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런 거 자고 아까 얘기한 거 뭐 잠에서 깬다거나 자란다거나 죽고 살고 이런 것들은 뭐야? 주어의 의지가 아닌 애들이 있어. 그치? 그런 무의지 동사는 이런 무의지 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한다? 결과로 해석하는 거야. 결과. 즉 그는 자라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내가 엄마가 밖에 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깼다가 아니라 나는 깨서 엄마가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니? 이해갔어? 자, 뭐? 그 뜻이 내가 깨서 엄마가 나는 걸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거는 첫째, 의지 동사를 수식하는 거에서는 뭐야?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주로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돼요. 이해가지? 그런데 무의지 동사, 의지랑 상관없는 이런 무의지 동사일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온다고? 결과를 해석한다고.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식으로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갔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그 다음 하나 더 할게요. I studied. 나는 공부했어. Hard. 뭐야? 열심히 공부했지. Only to fail. 문제?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단지 실패하기 위해서. 말이 돼? 아니요. 안 되지? 자, 이렇게 only to가 붙을 때도 결과로 해석해.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단지 실패했을 뿐이에요. 또는 never to succeed 이런 식으로 결코 성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것도 역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결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가니? 즉 무의지 동사일 때와 그 다음 뭐라고? 무의지 동사일 때와 뭐? never to 또는 only to 이렇게 들어갈 때는 결과를 해석한다. 결국 뭐가? 됐어? 이해가서?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서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서 선생님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지금 다 얘기한 거야. 됐어? 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이 동사가 의지 동사가 대부분이야? 몇 안 되는 무의지 동사가 있고? 그지? 그랬을 때 대부분 동사를 수식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그래서 이게 제일 많아.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가 제일 많이 쓰여. 알겠지? 그리고 무의지 동사나 only to never to로 들어가면 결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 하나 더. he is happy. 그는 행복하지. 맞냐? He is happy. 그는 행복합니다. 그지? 왜 행복할까? To see her. 뭐야? 그녀를 봐서 행복한 거지. 그럼 여기서 뭐야? 그녀를 본 게 행복한 거를 지금 수식하지.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지? happy를 수식하잖아. 형용사를 수식하잖아. 형용사를 수식해. 이때 대부분 감정의 형용사를 왜 행복해? 봐서. 이유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야. 이유, 원인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일단 요 정도만 알면 좋겠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것만 잘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어요. 체크. 예스. 더 뭐라는 거예요? 언니 투 위에 못 쓰는 거예요? 무의지 네버 투. 언니 투 네버 투. 실패로요? 어? 실패로요?
어? 아니 아직 그거 필기해 놓은 거 보고 해석만 좀 잠깐 그거 내용 생각하고 있으세요? 머릿속에? 의지동사가 응? 의지동사 맞죠? 의지동사 쟤는 무의지동사 응? 다 봐봐 에이 초딩 초딩 맞아요 7살 초딩 7살이 초딩이야? 6살이 초딩 아니야? 정신 6년이 7살이라고 하면 그럼 6인이지 아니 몸을 시체적으로는 초등 아니 7살은 초딩이 아니에요 야, 내 친구들 키가 다 커가지고 시끄러! 야, 시끄러! 나한테만 그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런 신체를 갖고 놀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로 네가 해 결국 왜 키가 크네, 작네, 뭐 이쁘네, 안 이쁘네, 못생겼네 이런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앞에 와갖고도 자네? 나 이거 못 가봤는데요 아, 왜요?